자, 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데 미국장의 선물 낙폭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나마도 그리고 일단 뭐 어찌 됐든 지금 유럽 쪽의 흐름도 여전히 힘겨운 흐름이긴 합니다만 뭐 최악의 상태의 기준은 사실 아니에요. 좀 말씀드리기도 조금 뭐 서로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인데 일단은 이렇게 돼 있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월봉 기준으로 먼저 놓고 보시면 저점 수준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데 이 공포감이 이 저점 대비해서 2월 달의 저점 대비해서 공포감이 더 커져 있어요, 오히려. S&P 500 지수도 이제 2월에 저점을 살짝 이탈한 그런 상태가 되고 나스닥의 공포감이 이제 좀 확장돼 있는데 원체 변동률이 높았던 쪽이라서 지금 여전히 180% 올라와 있는 거예요. 로그 차트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이건 이제 로그 차트라는 건 퍼센테이지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온 이후의 흐름으로 근데 이제 로그 차트가 아닌 상태에서 보면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폭의 기준이 뭐 어마어마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20%대 수준의 조정이 나오면 1차적으로 이제 깊은 조정이 형성이 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원체 이제 그 S&P 500 지수 또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커져 있던 상황이라서 자, 그리고 독일을 비교하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1월에는 멀쩡했다가 2월 그것도 2월 마지막 주 그때 기준에 변동성이 확장이 됐지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좀 영향 부분 그렇게 되면서 패닉까지 투매까지 왔다가 이제 하루에 9% 돌리면서 이거는 마무리가 됐어요. 니케이 지수 여기서 이제 한 단계 3월 달에 미끄러진 거는 뭐였어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가 조작 연루 그 부분에 이제 연동된 폭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돌린 흐름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제 2월 달에 그 저점 부분 위쪽에 있는 거고 국내 증시가 1월 저점 그러니까 유일하게 선진 시장들 흐름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은 1월 저점을 깨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1월 저점을 깨지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몸통으로 이제 밀고 내려와 있다 보니 많은 종목군들이 이제 저 1월 저점 대비해서도 미끄러져 있고 굉장히 사실상 뭐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뭐 20%대 조정. 어찌 따진다면 이제 2018년 이후에 2018년 초반 이후에 이제 그 흐름 기준 거기에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그 흐름까지 나왔었죠. 저때 당시에 이제 코로나19까지의 흐름. 그게 이제 정점이 돼서 시장 바닥이 형성이 됐는데 거의 뭐 40% 수준의 조정까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게 뭐 순식간에 밀려 내려갔다 이제 돌려진 폭이 기준이 됐고요.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은 저러한 비이성적인 변동의 흐름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투매가 한번 나오고 되돌릴 것이냐 이제 여기서 체력을 받추고 돌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 투매는 1월 이후에 뭐 반등 이후에 또 투매, 반등 이후에 또 투매. 실질적으로 투매는 나올 만큼 나와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일단 미국 증시가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나스닥이 좀 들어 올려놓고 있어요. 60포인트 정도. 60포인트 해봐야 0.5% 수준뿐이 안 되지만은 2% 수준에서 이제 1.5로 좀 빠르게 돌리고 있고 그리고 S&P 500 지수는 그닥 빠른 흐름을 주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씩 돌리려는 흐름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의 경우에도 일단은 하방을 좀 잡으려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황 부분은요. 전일 야간에 올려드린 시황 링크를 드릴 거예요. 지금 원고 부분 간단하게 보고 그래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월봉 그리고 독일, 일본, 우리나라.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더 빠지는 거는 등락률 변동폭 범위가 더 컸었다.
그거고, 그다음에 5월 5일 날 기준, 우리나라 기준으로 5월 6일 금요일 아침이 되겠죠. 미국장의 목요일 날그 폭락폭의 기준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그냥 표면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금리의 내용이 아닌 실적의 내용이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실적의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금리 인상 때문에 기술주 실적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에도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는가라고 했을 때, 금리 인상 시기에 기술주들 조정은 제한적이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뭐 사실상 사실상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러한 그 조정에 대한 해석 범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여러분들 기준에서도 객관적으로 좀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얘기할 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서 경기가 침체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훼손이 되고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팔 것이다. 막연하게 지금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상품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놓고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이상을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국의 일봉 차트를 놓고 보면서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미국장의 이러한 조종폭 대비해서 다 바닥을 깨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장의 흐름은 일봉 기준에 멀쩡하고, 또 니케이 지수 멀쩡하고, 국내 증시가 1월 저점 수준에 내려와 있는데, 여타 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저점의 수준에 내려와 있는 게 아니라 여타 국가들은 1월 저점을 그 이전에 전부 다 이제 깨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1월 저점을 지켰냐? 그만큼 뛰어나냐라고 했을 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대비 원체 미끄러져 있어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실질적인 부분은 1월 달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또 우리나라 많이 빠졌죠.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 거기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뭐 7차례 연거푸 쏴대는 그런 흐름. 그런 흐름 때문에 조정폭의 확대 부분이 1월 달에 있었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연동이 됐죠. 어디에? 일본 쪽의 흐름에도 연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한동안 일본도 한동안 1월 달에 저점 부분이 잘 지켜졌다가 이제 3월 달에 대형 증권사의 주가 조작, 임직원들의 주가 조작 연루, 이 부분이 이제 시장 충격 한 3일 정도를 더 줬어요. 근데 그 부분 이제 빠르게 돌린 내용이고, FOMC 회의 관련된 내용이나 이 금리 관련된 내용 금요일 날 자세히 올려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아, 일요일 날, 일요일 날. 그래서, 그 일요일 날그 내용을 아마 이렇게 보시면 공지사항에 넣어놨을 거예요. 그 넣어놓은 흐름을 지표하고, 함께 같이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 기준인데, 4월 8일, 4월 8일? 4월 8일? 5월 8일이 아닌가? 잠시만 한번 눌러보죠, 뭐. 언제 거죠, 이게? 뭐, 지금 5월 8일이 맞겠죠. 5월 8일입니다. 내용을 수정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자체를 이걸,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 제목도 제가 시황 환율 분석 오케이 이렇게 해서 날짜 수정해서 공지사항도 전체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수정을 해서 새벽이라도 바꿔놓을게요.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기준이고 요 자료 부분을 지금 일단은 풀려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 어찌됐건 종목 들여다 봐야 되니까 그죠? 어,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방송국에서도 30분 이상 그리고 일요일 야간에도 뭐 긴 시간을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특별교육 한번 보겠습니다. 금리 및 금리가 미치는 시장의 흐름. 자, 출석 체크도 할 겸 지금 뭐 접속 인원이 몇 명 안 계세요 사실상. 그런데 출석 체크도 할 겸 1111 한번 가죠. 1111 한번 가서 시황에 대한 전략 부분을 재차 제대로 좀 듣고 싶다. 1111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금리에 대한 해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들여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도 뭔가 이제 또 부양책이나 코멘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1111 한번 가시죠. 1111 그렇게 해서 야간 그 교육 부분에 1111 그 차트 내용까지 같이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1111 그 자료 드리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1111 그렇게 하고 요 부분에 1111 67회차 원고에 넣어놓고 그리고 PDF 파일 오늘 것도 이제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1111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SK하이닉스 자료도 한꺼번에 다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종목 들여다보시죠. 1111 하이닉스가 그나마 오늘 뭐 장중에 강박권을 잘 유지를 해주고 했는데 힘이 좀 달린 거죠. 그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금리 해석 부분의 텍스트 부분하고 전체를 다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단은 항상 이쪽 그 홈페이지 JDIPT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인지 일단은 이쪽에는 1111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유료방이 이제 네 군데가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무료방이 네 군데가 있는데 04번 방을 폐쇄를 하죠. 04번 방 그 사무 쪽에 연결을 해서 연락을 해서 내일 아침부터 해서 04번 방은 폐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04번 방 일요일 날도 그렇고 방송 들으시는 분이 좀 아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통합을 해서 가져가는 걸로 통합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04번 방 잠시만요. 1111 예, 04번 방 없지만 자료는 일단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5번 방 1111 이렇게 해서 자료 올려드릴 내용은 일단은 금리가 미치는 영향 부분 그 부분을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야간 교육 자료 5월 9일자 5월 6일자 자료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 설정해 드린 내용 자체가 아이고 같은 쪽에 같이 아이고 같이 넣어버렸구나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5일날 조정에 대한 내용 나머지는 이제 다 그 이후에 1%의 등락 범위니까 5월 5일날 내용 저 자료를 텍스트로 또 올려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텍스트로 금리 해석 부분을 다시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 해석 부분에 대한 링크 부분들도 다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링크를 보셔야 돼요. 지금 좀 전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지금 5월 8일인데 이 자체를 지금 우리 직원분이 잘못 넣어놓으셨는데 저 부분을 제가 다시 포함을 해서 넣어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제 텍스트 저 표작업 해놓은 게이 텍스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부분은 시황 링크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황 부분을 1시간 정도 되는데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황들도 다 같이 점검을 해보세요. 그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휴림 로봇이든 한국 항공 우주든 또 에코프로 BM이든 그리고 대한전선 그리고 SK 뭐 오늘 하이닉스 이런 쪽의 흐름 그 기준의 전략 부분 자체를 좀 올려드릴게요.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그렇게 해서 이 종목군들의 변동 그 범위도 뭐 팜스토리가 시간에서 또 강세를 뗐는데 일단은 이런 식의 흐름 범위도 좀잘 들여다보시고 대처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놓여져 계신데 한 발짝만 뒤에서 조금 놓고 보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장세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놓고 보고 이게 빠져나갈 장세인지 아니면 요 기준에서 감내를 하고 이겨내가야 될 장세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장세인지 지금 기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지금 기준에서는 어찌 됐건 냉정하게 특히 이제 뭐 옥석 가리기 잘 해서 포트폴리오 제대로 잘 구성하는 그런 전략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가져가야 되겠죠.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차분하게 놓고 보면서 대처하는 쪽으로. 그래서 시황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금리가 가장 단순하게 이제 보시면 돼요. 금리가 인상되던 시점,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던 시점, 그리고 금리가 역시 인상되던 시점, 인하되던 시점, 지금 인상되는 시점. 결론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금리가 인상되는 이 시점에 시장은 전부 폭등 랠리가 나왔다. 예? 단순하게.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 때 전부 폭락의 연출이 형성이 됐다. 결론적으로 지금 뭐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잖아요 하셨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7차례 금리 올릴 때도 가파른 거죠.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리고 2015년도부터 해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는 기점.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코로나19가 겹쳐지면서의 흐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를 이제 올리는 그 자락에서 변동성의 이제 확장 부분이 앞전의 흐름의 이 흐름하고도 비슷합니다. 저 부분을 다시금 차트에서 이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스닥 지수로 기준을 잡을게요. 요 기준에 나스닥 지수 기준에 로그 차트로 좀 놓고 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의 기준이 여기였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만큼 경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다. 요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의 기준. 그리고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기준에서의 15년 말부터의 이 흐름인데 18년까지.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던 시점, 요 시점이죠. 코로나19 터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로그 차트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 로그를 빼고 나면은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지금 조정받은 것 같은데 일단 퍼센테이지로 26.49% 작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조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들어 올려진 폭을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단 요 기준에서도 만만치 않게 조정은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저점까지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단순하게 계산을 할게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적지 않은 조정입니다. 저 때도 최고점이 잡을게요. 단기간에 5,231포인트 94 마이너스 420976 나누기 523194 해주면 이때 19% 조정이 나왔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초단기간에 7월부터 해서 이때가 이제 2015년도의 기준에는 굉장히 많은 악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악재가 있었나요? 요 기준에 상반기에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그렇게 되면서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7개 국가가 핵협상을 하는데 주축으로 이제 미국이 하는 거죠. 미국이 이제 핵협상을 했을 때 그때 기준에서 이제 설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기준에서 어떤 기준이냐면 미국 주축으로 이제 이란과 핵협상을 하는데 서로 목소리가 커지죠.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 조금만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시장은 변동성이 확장이 되던 그런 국면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추가적으로 있었던 내용이 중국 쪽의 주식, 중국 증시가 비이성적으로 2014년도에 폭등이 나왔다가 IMF가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이렇게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오면 이건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 쪽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IMF도 이제 뭐 외국인을 대변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외국인이라는 거는 이제 선진 시장에서의 자금을 넣는 쪽, 뭐 흔히 얘기하면 백인들, 백인 국가, 뭐 미국, 유럽. 결론적으로 이제 그들이 중국 쪽에 돈을 넣는 거는 그냥 중국에 돈 넣고 싶어서 넣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관련 펀드에 자금을 넣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기업이든 뭐큰 쪽에서 자금을 넣을 때 중국 관련 쪽에 자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국 자금,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해 주세요라고 자금이 들어오면은 중국 쪽이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올 때, 예? 중국 쪽 한번 볼게요. 중국 쪽이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올 때, 이거 비이성적이야라고 해서 안 사질 않단 말이에요. 저런 비이성적인 흐름을 그걸 난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사줘요가 되죠. 그러니까 그걸 IMF가 놓고 봤을 때, 야, 인위적으로 이렇게 쥐들만 이렇게 땡겨놓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후진국이니까 저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저렇게 들어올리는데도 외국인들은 지분 한도가 지금 좀 풀렸나요? 예전의 기준에서는 5%였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지분 한도가. 그건 이제 풀어주고 풀어주고 풀어주는 과정인데, 아니,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리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중국에 투자해주세요라고 돈이 들어오니까 계속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거품이 깨지겠죠. 깨지다 보면은 이 당시 위에서 편입한 분들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카카오뱅크라든가, 그리고 또 크래프톤이라든가, 이런 쪽에, IPO 이후에 거품이라는 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수급 논리로 이제 들여다보기도 했었고, 근데 희한한 건 수급이 들어온단 말이죠. 왜 들어와요? 그 섹터에 돈이 들어오니까. 2차 전지 기준의 LG 에너지 솔루션.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 비이성적인 흐름 이후에 비이성적인 급락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하루에 중국의 이 당시 기준이 하루에 7%씩 빠졌어요. 5%에서 7%. 하루에 지수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깨뜨렸단 말이죠. 훼손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나스닥 기준에 2015년도의 기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15년도 12월에 금리를 올린다. 그만큼 경기 지표가 좋아졌다. 그 랠리를 지금까지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 요인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그간의 이 랠리를 뒤로 하고 일단은 조정이 이만큼 나온 겁니다. 이 조정이 몇 퍼센트예요? 19%, 20%에 달한다는 거죠. 20% 작지 않아요. 지금 오늘의 기준에서 미국 장의 고점 대비 조정이 26%에 나스닥이. S&P 500 지수는 15%입니다. 이게 지금 19%의 조정이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이란과의 핵협상, 또 중국의 비이성적인 폭락, 그건 뭐 선진시장에 사실 영향을 안 줬지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메리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중국의 위안화의 약세, 그것도 IMF가 권고한 부분입니다. IMF 쪽에 SDR 참여하기 위해서 외환시장을 좀 열어준 거, 동시호가에 열어준 거, 그 정도 수준의 위안화가 약세를 띠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뭐다 나왔죠. 그리스의 그렉시트. 유럽을 탈퇴하겠다. 그렇게 되면서 유럽은 더 크게 빠졌어요. 결론은 금리를 인상하기 직전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쑥 강세를 띠고 랠리를 나타내고 2016년 이후에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26%는 이때보다는 과하지만 이때 별로 안 내린 것 같잖아요. 다시 로그로 봅니다. 퍼센테이지 차트로. 별로 안 내린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많이 내린 거거든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랠리란 말이에요.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난 거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든다면 2014년으로 놓고 본다면 2013년으로 놓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2007년도의 고점을 나스닥은 2011년도에 넘겼지만 S&P 500 지수나 다우지수는 2013년에 넘깁니다. 예? 우리나라가 2011년도에 2007년도 고점을 넘겨요. 근데 저 때는 뭐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넘겼나? 돈을 많이 뿌려서 넘겼죠. 이때 당시에 엄청난 호황세가 아닌 이 당시의 기준에 올라가 있는 이 고점을 뚫은 거는 화폐 가치의 훼손. 지수는 똑같지만 체감 온도는 다를 수밖에 없는. 화폐 가치가 훼손된. 그러나서 본격적인 기준이 2003년도에 이 랠리의 기준. 여기까지 올라오고 19% 빠진 거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고 26% 25% 빠지는 거하고 26%까지 빠지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다라고 해서 그래요. 이해되세요? 이미 2015년도 당시에도 그러한 변동성의 기준이 형성돼 있었다. 지금 S&P 500 지수가 16% 수준 빠져 있죠. 그럼 이때 똑같이 설정을 해보면 되죠.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빠졌을까요? 저 당시 기준에 S&P 500 지수가. 여러 가지 이슈 내용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금리가 가장 큰 이슈죠, 사실. 2134 72 마이너스 저점이 181010 나누기 2, 1, 3, 4, 7, 2를 해주면 15% 빠졌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좀될것 같은데요. 이해되세요?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예? 금리를 올리고 나서에 또, 미국 장의 흐름이 이렇게 빠져서, 아니, 그러면 금리 저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저런 변동성이 있으니까 종목 다 팔라고 그러지, 왜 갖고 가라고 해가지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종목 다 팔라고 나안 해본 것 같아? 지금 우리 장 말고요. 2007년도에 내가 안 팔라고 해본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단순 논리로. 농담이 아니라 2007년도 7월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2007년도 38살 먹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2000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가 2006년 6월에 이제 정점을 찍고 멈춰져 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인 강세를 띠면서의 흐름이 부담이 됐고 미국에서 이미 서프라임이 뭐 1, 4분기부터 해서 터져 나왔고 그래서 제발 좀 전량 매도합시다. 그 전량 매도를 하는 경우도 일부 있죠. 그러다가 또 사. 조금 밀리면 또 사. 조금 밀리면 또 사. 조금 밀리면 또 사. 뭐 어찌됐건 핑곗거리인데 예, 핑곗거리인데 그럼 다시금 얘기를 하다 보면 2015년도에 S&P 500 지수도 저게 별로 안 밀린 것 같은데 계산을 때려보니까 얼마? 15% 밀렸었던 거더라. 300포인트 밀린 거니까.
15%가 밀렸었던 거더라. 지금 시장이 S&P 500 지수가 금리 올리고 15% 밀려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결과치가 어떻게 됐냐? 그 금리 올리고 나서 그 결과치가 15년 이후에 18년까지 해서 금리 올리는 시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랠리죠. 18년 12월까지 금리 올렸으니까 랠리죠.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빅스텝을 밟아서 50BP를 올렸다. 2000년 이후에 금리 올릴 때 50BP 올린 게 처음이거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를 단 한 번도 안 쉬고 17차례를 올렸던 거나 지난해 올렸어야 될 금리를 뭐 대선 이후의 기준에서 안 올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졌기 때문에 뭐 빠르게 금리를 대처하는 거. 그 속도 부분이 글쎄 충격을 줄 수 있지만 그 충격이 오히려 2015년 대비해서 지금 조금 더 밀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밀리더라도 그잖아요. 얘 2013년도에 고점 넘기잖아요. 나스닥이 2011년도에 넘기고 2013년 이후에 요만큼의 이후에 랠리하고 여기까지 랠리가 나온 상태에서 조정하고 사뭇 다르죠. 그죠? 그리고 말 그대로 뭐 성향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코로나19의 조정폭의 기준과 지금의 조정폭의 기준을 따졌을 때 어느 게 사실은 펀드멘털에 영향을 줄까요? 코로나19가 아니라 지금의 내용이 펀드멘털에 영향을 줍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만큼 안 밀리죠. 이때는 얼마 밀렸는지 계산해 봅시다. 얘만큼 안 밀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만큼 밀린다라는 거는 얘는 일시적으로 밀렸지만 그리고 경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얘는 이제 정부의 공조하에 각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의 공조하에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뭐 어마어마하게 뿌려댔고 그렇게 되면서 빠르게 안정화가 됐고 지금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뭐예요?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됐을 때에 구조가 바뀌는 그 흐름에서 충격은 저쪽이 더 커야 되는데 오히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5%가 깨져 내려가 있는 흐름도 아니고 2015년도의 흐름처럼 그 하락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얼마큼 들어 올려졌느냐 그리고 나서의 조정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미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물론 여러 개가 껴있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외에 그렉시트라든가 또 상반기 기준에서는 이란과의 핵협상 그리고 5월 이후의 기준에서는 뭐 중국 증시의 폭락인데 사실은 그거는 글로벌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고 어찌됐건 고 기준에 15% 그리고 지금 기준에 15% 그리고 나서를 보자 이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 혼란스러웠던 흐름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자 이거예요. 금리 인상 시기 여기도 마찬가지 금리 인상 시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 직전의 흐름이 이때도 똑같아요. 금리 인상이 2004년 6월부터잖아요. 그 앞전의 흐름에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경기가 좋아졌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 자락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금리 인상을 앞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수 볼까요? 500에서 512에서 900포인트 중반까지 올리고 그리고 나서 700까지 밀렸어요. 3927 반토막이 났거든 사실은. 그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가 좋아서 좋아져서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금리를 올리기 직전에 긴축, 중국의 긴축이나 모든 그렇게 해서 이 바닥을 찍은 게 5월입니다. 6월부터 금리를 올린다고 했고. 그래서 고점이 얼마? 939에서 716까지. 얼마 빠진 거예요? 220포인트? 그러면은 220포인트면 얼마? 20몇 퍼센트가 빠진 거죠? 계산해봐요 이것도. 오케이.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들의 금리 인상 앞두고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흐름들이 연출됐는가를 등락률을 좀 따져보면 되는 거고, 939 52 마이너스 716 95 나누기 939 52 해주면 23.68%가 빠진 겁니다. 그죠? 23.68. 그러면 이 당시에 S&P 500 지수는 얼마 빠졌느냐? 얘도 계산을 해주면 되죠. 2004년 6월 달에 금리를 올렸던 올리는 시점의 기준이든, 정점이 여기서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점이 여기서 8월에 형성이 됐습니다. 116323 마이너스 106074 나누기 116323 해주면 얼마? 0.8%? 9% 정도. 9% 정도. 9%가 작아요. 요즘에 이제 변동률이 좀 크다 보니까 9%가 작게 느껴지나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S&P 500 지수의 저점 대비해서의 상승률 감안해서의 또 등락률을 놓고 봐야 되겠죠. 788에서 한 400포인트 정도 오른 건가요? 그죠? 400, 1163이니까 한 400포인트 정도. 그럼 약그 800포인트 기준 잡으면 한 50%? 50% 들어 올리고, 50% 들어 올리고, 조정은 9% 정도, 8.8. 우리나라 지수는 얼마? 512에서 939니까 얼마예요? 한70% 들어 올리고, 75% 들어 올리고, 23% 해주죠. 지금의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은 2013년 대비해서 2015년까지, 여기서부터 요 고점까지 들어 올린 게 1420에서 700포인트니까 50% 이상 들어 올리고, 거기서부터 재금리 인상할 때 기준에 15% 조정을 준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범위는 뭐 2013년부터 따져도 되는데, 15년부터 따져도 되고, 16년부터 따져도 되고, 어찌됐건 200%대 이상, 13년으로 따지면, 그 다음에 16년도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150포인트 정도 되나요? 3000포인트 올랐으니까. 3000포인트니까 한160% 들어 올리고, 그리고 15% 조정을 준 거예요. 과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죠, 솔직히. 여러분들께, 손실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과해서 숨도 못 쉬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이전의 흐름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지금의 흐름이 진짜 뭐 하루하루 살기 힘든 그 정도 수준까지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대세 하락을 운운하고 이건 박살나서 끝났어요 이야기할 그런 내용도 일단 아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짧게 시황을 드린다 했는데 역시나 길어졌어요. 역시나 길어졌고, 뭐 나스닥의 이제 월봉 기준에 이 금리 인상 시기 이후에 금리 인하 시기에 이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 거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초기에 조금 휘청, 변동성의 확장. 왜냐면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지니까, 터져 나오니까. 어지간한 쪽은 다 차익 실현이란 말이에요. 뭐 물론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수가 지금까지 들어 올려진 걸 감안한다면 대부분 다 차익 실현의 범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갈 때 하락률의 기준 뭐 어마어마하죠.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를 2007년 9월 달에 내립니다. 얼마 만에? 마지막 금리 올린 게 2006년 6월이니까 1년 3개월 만에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한번 올렸다 한번 내리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준금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느냐, 그것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가파르게 올렸다고 해서
뭐 빅스텝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이언트 스텝 뭐 빅스텝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단 한 번도 안 멈추고 17번 금리 올린 거 그건 또 뭐예요? 그 당시에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장은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일단은 우호적이다. 미국장의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좀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시키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뭡니까? 기본적인 기준은 경기가 살아나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했겠죠.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도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 시기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달러 인덱스의 기준에서도 금리를 올려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요. 요게 금리 인상 시기에 달러가 약세를 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의 경우는 금리를 인상해서 달러의 강세가 뛴다. 달러 가치가 강세를 띈다. 지금 달러 가치가 훼손돼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어. 그런데 경기가 좋아. 그것에 대한 자신감이야. 뭐 그럼 모를까. 응?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의 공포감은 금리를 올려서 경기가 둔화될 거야. 와 이거 망했어. 큰일 났어. 근데 어떻게 달러 강세를 띠냐 이거예요. 약세를 띠야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달러 강세를 띈다 이런 내용은 그런 해석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형성된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 뭐 정상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이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질 수 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엔화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약세를 띠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의 움직임, 정상적인 움직임은 차분차분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국내 그 원달러 환율도 우리나라의 이제 뭐 수출입 동향이나 모든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연말까지 지금 예측 범위가 물론 예측이라는 건 항상 틀릴 수도 있지만 그 근거와 명분이 뚜렷하다라는 거죠. 누가? 윤정두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윤정두는 그냥 전체 평균치를 역대적으로 1100원대 중반에 맞췄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평균치상 언제 이후에? 2004년 그 하반기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환율 이따구로 방어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워낙 저렇게 강세를 띄죠. 저 때는 저 때대로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방송에서. 왜 울어요? 그러면 원화가 너무 강세를 띄어서 수출주들이 힘들다고. 아니 수출주들 힘든 거를 뭐 하려고 신경을 써. 우리는 개인들 아니야? 수입 물가가 하락되고 낮아져서 휘발유값 내려가서 아우 얼마나 행복해. 이 개념이 오히려 더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쇠뇌가 된 거죠. 쇠뇌가. 수출 업체들, 수출 기업들의 쇠뇌가 된 거죠. 그들이 계속 마케팅 전략을 때리니까 그렇게 환율 방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이런 비이상적인 환율만 아니면 이런 비이상적인 등락 범위의 환율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네, 지금의 기준은 말 그대로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미국의 정책이 한번 바뀌면 그냥 안 올라가다가도 훅 깨지는 거지. 네? 정책이 바뀌면.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라 그래요? 쥐들 채권 다 사줘서 그래서 왜 안 보이고 10위 안에 들어온 건데 쥐들 채권 사줬지 뭐 유럽 채권 뭐 얼마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툭 하면 건드는 게 야 환율 조작국으로 등재시킨다고 이 확 그냥 막 그냥 무슨 깡패들도 아니고 아유 이해되세요? 지금 이 환율을 그 지금의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 수출입 동향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아이 뭐 조선주가 수출 잘하고 있다면서요. 반도체주 어찌됐건 수출 잘 된다면서요. 결론적으로 뭐 정점을 찍네만에 해도 결론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어찌됐건. 그러면 그거를 달러로 결제를 받아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사서 원화를 사서 월급 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화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원화 강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돈 팔아서 뭐 주식 팔아서 빠져나가는 그거의 영향보다도 정상적인 기준은 뭐예요? 수출이 그만큼 잘 돼서
예전에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온 이유가 뭐야? 삼성전자, 현대차 환율 강세를 떼서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도 안 나오는 그 시점에 조선주들은 날라다녔죠. 조선주가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 조선주들의 이제 결제가 달러로 결제가 돼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와서 원화를 사재끼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를 띠는 거죠. 지금 그럼 논리가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3월달 수출입 동향이 안 좋았어요? 좋잖아. 4월치 이제 조만간 나올 거고 나쁘지 않아요 사실상은. 그러면 그 기준에 수입해서 달러를 결제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 또 수출해서 달러를 받아와서 원화로 바꿔야 되는 부분,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의 수출입 동향이나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윤정도 예상치가 아니고, 윤정도는 1150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 시장의 모든 경제연구소나 이런 부분에 연말까지의 환율 예상치 부분이 1200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200원 수준이면 외국인들이 사 안 사? 아무 생각 없이 1270원이 외국인들이 사겠어요 이런 말. 아니 그 얘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오르냐면 아니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1270원에서 외국인이 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1400원까지 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1270원에 사면은 1달러 주고 1270원을 샀어요. 1달러를 줬더니 우리나라 돈 1270원을 줬어 외국인한테. 외국인이 돈이 필요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1400원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자기는 13원을 더 내야 1달러를 사잖아. 그럼 미치는 장사를 왜 해? 130원을 더 줘야 그 미치는 장사 환차손 10%를 왜 당해요? 그러니까 안 산다는 얘기의 기준이고, 물량을 중기로 갖고 있는 쪽은 상관이 없는데 단기 또 자국에서 돈이 필요한 쪽은 이거 냅뒀다가 1400원에 1달러를 사느니 지금 다 팔고, 주식 팔고 지금 팔고 1270원에 1달러 사서 빨리 본국으로 송환하자. 1400원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팔겠지.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치 자체가 1200원을 전망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 오늘 내일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오늘 내일 바뀔 내용이 아니잖아요. 수출 동향이란 자체가 뭐 오늘 내일 갑자기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금리 올렸잖아요. 계속 올리잖아요. 영국도 네 차례나 올렸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경기가 유동성이 풍부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물가가 올랐다.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잡기 위한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기가 안 좋다고 표현을 하지만 돈을 무지하게 뿌려버렸잖아요. 대선 앞두고 그냥 지방선거 앞두고 그냥 코로나19 그냥 긴급지원자금 갖고 그냥 막 뿌려 또 뿌려. 그러고 나서 지금 금리 올리는 상황인데 돈 또 뿌린다고 그래. 일단은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뭐 서로가 막 서로 뿌린다고 그래. 그래놓고 이제 한 발짝 물러서 야 월급 야 이거 뭐 저 군인들 월급 200만원 이거 어떻게 줘. 아 돈도 없는데 미치겠네. 야 이거 2024년으로 연기해놔. 그럼 난 이제 임기 끝나고 나가면 되니까 그쯤이면 뭐 절반이고 뭐 어쩌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의 흐름의 금리의 인상은 우리도 올려, 미국도 올려, 영국도 올려, 어지간한데 점진적으로 올려. 왜 올려요? 그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서 경기가 살아나 있기 때문에 그 경기가 살아나 있는 관점 속에서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 물가를 잡기 위한 부분의 금리 인상이죠. 그리고 그 물가를 잡는 과정 속에서 다른 쪽은 25bp 올리는데 미국 쪽은 한 템포 놓쳤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올리는데 그것이 경기를 죽이겠다는 얘기냐고. 연준 위원들이 바보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충격 범위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과도하다 보니까 우리는 숨도 못 쉬는 거고. 그러면 이자락에서의 기준은 나머지 상품가격 다 마찬가지예요. 상품가격도. 상품가격 뭐가 문제인데.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 있다가 조정받고 요 고점을 넘기는 요 시점이 바로 뭐가 터집니까? 그 이전에 이미 서프라임 터지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죠. 아, 금리를 내리는. 2007년 9월에 금리 내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는 얘가 엄청난 거고 얘는 등락률로 범위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엄청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쪽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선물 시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함께 정점 인식을 느끼고 오버 슈팅 한 차례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이런 현상이 나와야 된다니까? 지금의 시장 흐름이 문제가 된다면 저렇게 나와야 돼요. 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 났다. 유가가 올랐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가 나서 경기가 둔화돼서 그러면 수요가 없는 거잖아. 수요가 없으면 이렇게 폭락이 나온다니까 순식간에. 안 나오잖아, 지금. 응? 안 나오잖아요. 아, 이거 오버슈팅 이렇게 잡아놓고 깨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이, 그렇지도 않아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이때처럼 GDP의 10배에 달하는, 전 세계 GDP의 10배에 달하는 파생상품을 발행시켜 놓고 그 거품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 흐름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은 시장에서 경기가 둔화돼서, 경기가 악화돼서, 이제 끝났다. 구조적으로 좀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응? 라는 범위에 급격한 금리나 제로금리까지 순식간에. 응? 그러나서 이건 뭐예요? 경기가 살아나서 올라왔나? 말도 안 되는 소리. 달러 인덱스의 초약세. 그렇게 되면서 안전자산의 획이 아니지. 결제통화의 약세 때문에 이 가격으로 올려진 것뿐이죠. 경기는 안 좋은데. 그러나서 2013년도에 브렉시트라는 단어를, 아, 브렉시트가 아니라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이제 버냉키 회장이 언급을 하죠. 그리고 2014년도에 실질 테이퍼링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초약세였던 달러 강세를 띠죠. 결제통화의 강세. 유가 급락했다고 시장, 글로벌 시장 조정받아서 뭔 소리 하고 있어. 폭등 날리지. 예? 그리고 낙폭과에 따른 반발. 그리고 실질적인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린다. 초강세, 이제 초강세가 아니라 달러 강세가 초약세에서 달러 강세로 전환. 그렇게 되면서 투매 형식의 흐름. 그리고 투매 형식의 흐름 다음에 금리를 올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내리 폭등. 왜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의 증가에 의한. 여기도 마찬가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의 증가에 의한 폭등 랠리. 응? 그러다가 금리를 2018년도에 낮춰요. 내려요. 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리고, 아, 그 다음에 내려요. 그리고 코로나19 터져요. 코로나19 터지면서 폭락. 근데 코로나19가 터지니까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처럼 긴급 구호자금이 풀리고 추경이 잡히고 그렇게 되면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거기에 돈을 뿌리죠. 돈을 무지하게 뿌리죠. 그렇게 되면서 이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수요에 의한 랠리.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한 그 흐름은 요게 1월입니다. 어?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는 1월 말에 기준이 잡힌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빵하고 치고 올라간 거고 여기가 꼬리가 돼 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문제였다면 지금 전운이 더 고조돼 있고 더 힘겨운 상황이잖아. 그럼 저고점 넘겨서 이렇게 돼 있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문제가 된다면 이렇게 폭락이 나와야죠. 금리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해도 예처럼 경기가 끝났습니다. 박살났습니다. 이건 죽을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달러 강세고. 코로나19 터졌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수요에 급감합니다. 수요가 없어집니다. 경기가 큰일 났어요. 지금은 그렇게 아니잖아. 전혀 시장에 위험 사인이 없잖아요. 다만 지금 나스닥이 2.7% 밀려 있는데 그나마도 유럽 쪽은 뭐 조금 덜 밀린다고 다행스러운 건 아니지만 그간의 나스닥이 5% 밀리던 그런 흐름에 연동돼서 동반적으로 폭락이 연출되는 게 아니고 미국 쪽의 변동률이 조금 더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조정률이 지금 더 높게 형성돼 있는데 앞부분에 보여드린 그 지수의 흐름처럼 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금리 인상 시점에 첫 번째 금리 인상 그 시점에 또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에 고점 대비 S&P 500 지수는 15%가 빠졌더라. 지금도 15% 이제 좀 넘죠. 누적적인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19% 2015년도에 빠졌었고 지금 26% 이상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그 흐름이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전체 또 다른 시장 상품이나 외환시장이나 채권시장에 그 흠집을 내는 흐름은 아니더라. 자체적인 기술주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악화. 내일 아침에 이제 또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또 나오겠지만 해석이 나오겠지만 지금 도매재고는 이제 전월 대비 2.3% 좀 재고가 늘어났고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어요. 예상치 수준인 거고. 그 다음에 국채금리 강세. 달러 인덱스가 뭐 추가적인 또 강세를 띠나 보죠. 어찌됐건 국채금리의 강세, 10년물의 강세.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10년물이, 장기물이 약세를 띠고 단기물이 강세를 띠어서 들어올리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경기의 둔화를 우려 하는 거고 지금은 둘 다 강세를 띄면서 크로스면은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확장해서 해석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표는 우크라이나 사태 터진 기점부터 해서 1월 말 그리고 2월 3월 이때 말씀드린 게 그 시점 이후로부터 2, 3개월 이상 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지금의 기준이라면은 뭐 향후 지금부터 해서 2, 3개월 또 둔화돼서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예측이 돼 있고 연동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이 돼 있고 연동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도 좀 그 당시에 경험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제한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뭐 녹화 방송 다시 보시면서 또 설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내용들은 말씀드린 이제 그 아까 또 올려드린 그 시황 차트 부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만 놓고 보시면 돼요. 지금 결론은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응?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오늘 오후장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일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 오후장이나 혹은 내일 종목을 힘겹지만 압축을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하이닉스는 가격 방어력을 일단 보합해서 줬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내일 또 시초가가 또 밀리고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하이닉스의 기준은 조금 이따 또 볼 거예요. 근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저평가 상태로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주가는 뭐 9만 500원 저점 10월 달에 찍고 그래도 들어 올려놓은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저평가 10월달보다도 월등한 저평가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9만 500원 찍을 때보다도 더 저평가다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준이 그렇다면은 여타 종목군의 여러분들의 종목 또 윤종두가 아 이거 괜찮겠습니다 단기 공략 해볼까요 라고 했는데 그냥 지금 이 시장에 변동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막 진짜 추풍낙엽으로 깨져 내려갔어. 근데 되돌릴 가능성이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면 시장 때문이 아니라 되돌려질 때 펀더멘탈적으로 월등한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 쪽 그쪽이 되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비이성적인 흐름에서 프리미엄이 빠지고 거품이 빠지는 쪽 돌리는 부분의 흐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지금은요 도망갈 자리가 아니고 도망가려면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그때 도망을 가시든가 아니면 도망을 가신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발을 떼는 기준이라면 모를까. 아니 재테크 조금 하려다가 재테크 조금 하려다가 그냥 모든 게 다 망가지면 되겠어요? 몸과 마음이 또 손실까지 나면 재테크 조금 하려다가 그러니까 아, 난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싹 정리하고 쉬시는 게 가장 옳은 거고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렇지 않고 나 아니야 나 이거 가지고 좀 어떻게 원금이라도 회복해보고 뭐 좀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면 윤정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소형주 잡지에서 오늘 우리 채팅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체 계좌 하락률 손실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25%야 그러다 보니까 8천만 원에서 예를 들어 6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얼마야? 25%죠?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되려면 30% 이상 수익이 나야 돼. 깨질 때 금방 깨졌어. 근데 수익이 나려면 이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야 이거 그러면 다 정리 싹 정리해 가지고 한 종목에 몰빵해서 걔가 상한가 한번 가기를 기다려야 되나? 그거 하시지 말자는 얘기야. 지금이라도 더 정상적으로 대처하자 이거야. 응?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원금이 100원이었는데 2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밀리면 200원이 내 원금이라고 자꾸 욕심을 부려요. 어? 그러다 보니까 100원이었는데 내 지금도 수익이다. 그러니까 좀더 냉정하게 보고 아닌 것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또 새롭게 정신 차려 대처하자. 수익은 또 내면 되니까 이러면 되는데 200원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꾸 100원에서 출발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고 자꾸 내동매매하게 되고 어떻게 한방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고 또 100원이 내 돈이었는데 50원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 수익을 내야 돼. 아니 100% 수익 낸다는 게 쉽냐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50%의 손실이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변동이 확장돼 있는 종목에 단기 승부를 들어갔다가 깨지는 거죠, 대부분이. 응? 그걸 윤정도도 수익이네, 단타네, 교육이네 해가지고 그런 종목을 드린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 주력주만 계속 강조를 드렸어야 돼. 떠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떠나가세요, 그러면 하고 주력주만 계속 담아놔서 그나마도 지금 장에 주력주 위주로 있어서 시장 하락률 수준 혹은 시장 하락률보다 조금 더 빠진 상태라고 한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되돌릴 때 주력주에서 반등을 모색해도 되고. 되돌릴 때 주력주를 과감하게 정리해서 이쪽 종목이 과하게 밀림 변동성이 있는 종목인데 펀드멘탈이 뒷받침 되는데 좀 과하게 밀렸다. 어? 수급이 공백 상태가 생기면서 과하게 밀렸다. 그런 종목으로 일부를 옮겨서 대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시장 하락률 대비 그나마 제한적으로 좀 빠져 있을 때. 내 종목이 극대홍주인데 프리미엄이 그다지 없는 상태에서의 흐름일 때. 그러니까 저평가 국면으로 이제 완전히 진입돼 있는 상태 기준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고 하락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 매매의 종목을 응? 누구 때문에? 윤종두가 매매 사인 또 드렸으니까 비중 조절에 우리가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럼 지금이라도 그 나머지 100원에서 50원 남은 그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의 솔직한 아주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100% 현금화해서 쉬는 거한 방법. 근데 윤정도는 그거는 아니다.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 경기 동향에 있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정리를 한 금액, 정리의 금액이 아니라 그 50%가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를 하자는 거야. 탑 정리해서 내일 탑 스토리가 시간에 8% 강세로 끝났기 때문에 조금 이따 윤정도가 내일장 공략주에 팜 스토리를 딱 넣어놓는다고 해도 지금 있는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아서 팜스토리를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팜스토리를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옳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본 시각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한신기계가 급락을 할때 어떻게 합니까? 2% 갖고 있던 물량을 2% 더 사서 4%로 그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놨죠. 조금 낮춰놨어. 그 장중에 조금 반등 나오고 해갖고 아, 요 정도면 조금만 들어 올리면 된다 했는데 결국은 조정폭에 대해서 낙폭이 심하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바닥 대비 올라오는 폭이 크단 말이야. 내일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은 시간에서 어찌 됐건 시간의 종목군들 대부분 약세를 띠는 과정 속에서 한신기계 2% 조정을 받았단 말이야. 응? 1.99 12,300원이야. 결론은 뭐냐면 응? 원금 회복을 해보려고 변동성 조건을 변동성 종목을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냥 깡통 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행히 만약에 돌려져 그럼 순간적인 원금 회복도 되고 수익도 날 수도 있겠지. 어? 휴림로봇 같은 종목 개별적으로 탁 들어가서 휴림로봇 우리 방 안에서 어떻게 주력주로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뭐 휴림로봇을 운 좋게 이번에 잘 샀어. 아마 수익 무지하게 냈어. 결국은 그런 종목에서 망가져요. 지난해 3, 4분기, 특히 4분기에 메타버스, NFT, 많은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 종목군들 지금 어떻게 돼서 고점 대비?
코로나19 이후에 진단 키트 또 제약 바이오 바이오 쪽 지금 고점 대비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의 기준에 펀더멘탈이 뒷받침 안 되는데 뭐 우크라이나 핑계 대고 우크라이나 핑계 대고 뭐 곡물주부터 무슨 뭐 에너지주부터 해서 펀더멘탈이 되는 종목은 그나마 괜찮다니까요.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비이성적인 거래대금만 확장돼 있는 쪽에 흐름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면 낭패를 볼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대처하면서의 기준을 좀 설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지표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금리도 보시면 아니 이게 대바닥권 금리지. 이게 뭐 얼마나 금리가 올려놨다고 금리를 올려놨다고 벌써부터 이것에 대해서 야 이거 빅스텝이니 뭐 난리 났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예전에 3%대 금리나 또5.25% 금리 형성됐을 때뭐 시대가 달라서 5.25까지 다시 올라오지는 않겠지만요. 지금 이제 뭐1% 수준 또 그것을 이제 뭐 조금 넘길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상품 가입 안내인데 이뭐 PDF 파일 드렸으니까 한번 차분하게 들여다보시고 요것도 수정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저 수정이 안돼 있네요. 내일 한번 뭐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고 일단 강연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힘들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고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다른 건 몰라도 내일 우리 압축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 싹다 정리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처합시다라고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100명 모집에 이제 오늘 마감하기로 했는데 제가 명확히 전달 안 했어요. 직원분들께. 그리고 시장 상황도 고려를 해서 일단 이벤트 부분은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 규모가 최소 이제 그억 단위 이상으로 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서 포트폴리오 실시간으로 기준 잡고 포트폴리오 전략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움직이시고 나 직장 다녀서 직장 다니시더라도 자산 규모가 크시다면은 라이브 방송 VVIP 방송으로 오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벽하게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직장 다니시면 직장 다니시는 또 자영업 하시면 자영업 하시는 기준에서의 포트 구성, 또 전략,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반 같은 경우에도 문자 나가고 동영상 전략 올려드리고 합니다만 라이브 방송 VVIP 방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차별화가 있겠죠. 저라면, 뭐 상품이 많아요. 우리도 카톡방 상품도 있어요. 1개월에 뭐 110만 원. 저것도 이제 행사를 했겠죠. 그러면 원 플러스 원을 하겠죠. 예를 들면 원 플러스 원을 해서 카톡방 서비스, 교육 서비스 해서 2개월에 110만 원을 과금을 할 바에 저라면 그냥 1개월에 110만 원을 내고 그 다음 윗단계의 상품으로 들어와서 또 혹은 저라면 여력이 되신다면 VVIP 방에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1개월 끊으시고 1개월 지금 부담되세요? 그럼 1 플러스 1 해드릴 테니까 이거 오늘 보시는 분들 기준에 1 플러스 1을 해서 그래 500만 원의 금액에 두달 기준 잡아서 1 플러스 1을 해드릴 테니까 두달 기준 잡아서 내가 이번 장에서 어떻게든 복수전을 제대로 해보자 원금 제대로 한번 회복해보고 50% 손실 나 있는데 100% 더블 나가지고 뭐 바로 돌리겠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자산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차곡차곡 움직이겠다. 하이닉스가 10월 저점 대비해서 50% 들어올렸어요. 50%. 불과 두세 달 만에. 두세 달못 기다리세요? 시가총액 2위에서 50% 이런 원금 회복 범위를 못 기다리세요? 그냥 내일 아침 당장 팜스토리 갭상승 8% 이후에 상한가 갈지 마이너스로 꺾여 내려갈지 모르는데 그냥 도박할 거야? 강원랜드 가시지 왜?
해외여행 풀렸으니까 뭐 라스베가스나 마카오 가셔 갖고 한번 찍고 오지 왜? 그잖아요. 한번 다 찍으면 되잖아. 그냥 한 번에 홀짝 해갖고 탁, 응? 바카라 가가지고, 응? 내가 100원이 있었는데 50원 돼 있어. 50원 그냥 한번 팍 찍어갖고 맞으면 그냥 100원이잖아. 뭐 어렵게 분석을 뭐 하려고 하고 포트폴리오 뭘 구성하고 하루 종일 뭘 매달려 있어. 야 이게 없는 돈 치고 그냥 확 가서 찍어버리고 오지. 그 주식시장이 그런 장이 아니잖아요. 저라면 한달 가입할 거야 그냥 여기서.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응? 방송 듣다 전화했는데 나 화요일부터 같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방송 듣고 전화했는데, 어? 원 플러스 원 해준답디다.